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8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진 고덕선을 네 번째 다녀온 영상입니다. 청주서 2시간 20분 만에 이 고덕마을에 도착했어요. 저 뒤로 보이는 게 첫봉인데 저까지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죠? 주차장도 있고 정자도 있고 뭐 잘해놨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가면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로 해서 좌우에서 저 팔봉에서 이렇게 틀어서 이쪽에 10시 주차장 출발합니다. 경로당 왼편으로 들어가요. 등산로 안내판이 있거든요. 주차장에서 한 10m쯤? 이야, 다리 아프신. 바위가 나오면서 계단 경사길 나오네. 바로 이어서 숲 경사길이에요. 30도 이상 경사가 계속됩니다. 35도 이상 되네. 계단길이 계속 경사길이야. 경사가 약간 부풀어지면서 꽤 큰 바위예요. 이런 육산길입니다. 30도 이상 경사는 계속돼. 앞에 로프가 나오고 여기 계단이 로프 잡고 오릅니다. 급경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계단 앞에 왔어요. 계단을 올라서 능선에 왔습니다. 전망거리 같아. 전망거리 나오고요. 내려가요? 그 전망거리 남서쪽에서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가 우리 바로 올라온 주차장이고. 김정기 씨 뭐합니까? 이쪽은 들어온 도로. 서북쪽이 되겠네. 아, 이 능선에서부터 이제 바위 옆길로 따라 올라가는데 저 위가 일봉일 것 같아. 바위길이요.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경사는 거의 죽었고 바로 이어서 한 30도 정도 되는 경사길 또 바위길이 나오는데 다 올라왔다더니 뭐야. 기차바위만한 기드란 바위가 있네. 저 위로 올라가는데 두 번째 계단 앞에 왔어요.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네. 두 번째 계단에서 내려다본 주차장이고 올라온 계곡이야. 두 번째 계단이 끝났어. 두 번째 계단이 끝나고 앞는 길을 올라가면 저 위에 초수가 보이네. 짧은 세 번째 계단을 오르면은 산림초소네. 산림초소를 지나면 저 위에 또 계단이 나오나. 산림초소의 집은 둘째 번 봉이요. 그런데 봉마다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표식이 없어서 뒤로 가면서는 봉 구분이 어려워요. 한 2분가량 쉬었다가 출발합니다. 봉을 오르다가 본 동북쪽 내려가기가 아주 험해. 암릉을 뚫고 나오면 또 깊숙하게 암부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 암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저기 철기가 있구나. 일봉을 오르는 철계단이네. 지나온 그 봉을 돌아다보는데 이쪽은 북쪽이요. 또 올라가면 저 위 철계단이 또 나와요. 여기 이 계단을 올라가야 일봉이야. 아, 틈 사이로 지나서
철기관이 또 하나 나오네. 돌아보니까 지나온 산림초소 있는 봉하고 저 아래 주차장이 잘 보이네. 여기가 일봉인가 본데. 어디가 일봉이요? 자, 여기가 이봉인데 원복 의자가 있고 이봉에서 삼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봉에서 겨 내려와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안부에 왔어요. 삼봉으로 올라갑니다. 삼봉에는 커다란 암벽이네. 삼봉 오르는 계단이요. 계단을 올라와서 다음 삼봉으로 오르는 거예요. 삼봉을 오르다가 돌아본 이봉이요. 삼봉에 올라왔습니다. 삼봉에서 바라본 갈릉선길이고 저쪽은 요 앞에 계곡 둘러싼 능선이. 그런데 오늘 우리 계획은 팔봉에 올랐다가 오른쪽 계곡 붓땅골로 내려갈 거예요. 돌아본 삼봉이고 조금 한 분을 조금 내려와서 이제 굴이 나오네. 자, 여기 이제 이 밑에 굴로 통과를 하는데 돌아보는데 가방 따로 사람 따로 나왔어요. 저쪽 우측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좌측이죠. 그러니까 그리 가는 길도 있어요. 그냥 그쪽으로 안 묶고 굴로 안 묶고 우리가 삼봉으로 갈게요. 삼봉으로 갈게요. 삼봉으로 올라가는데 사봉 돌아보는데 여기가 그 삼봉인가 봐요. 가고 이쪽에는 돌아오는 길. 이게 금방이요. 그러고 낮에는 바도 받고 그 남근석 바위를 지나서 지금 사봉에서는 육산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안부예요. 그 다음 봉에 올라갑니다. 여기 좀 내려갔다가 안부를 지나서 그 다음 가는데 팔봉은 220이네. 여기서는 왼쪽 서면길로 갑니다. 길이 나빠요. 1번 여기가요. 538m 1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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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쪽으로 저수지가 하나 보이고 간판이 다 지워졌어.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회원이 있는 데가 팔봉인데 아주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팔봉으로 가는 길은 능선 왼편 급경사 험한 길로 아주 깊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계곡 맞은편 남쪽으로 있는 능선인데 저 능선으로도 가긴 가는 모양인데 오늘은 우리 이 계곡으로 내려갈 거예요. 칠봉에서 바라본 등산인데 우리가 내려갈 계곡 지금 올라온 데가 칠봉이구먼. 지금 칠봉에서 내려갑니다. 칠봉을 꽤 깊숙이 내려갔다가 이 바위 뒤에가 팔봉이. 칠봉에서 왼쪽 급경사길로 꽤 깊숙이 내려왔어요. 여 이제 안부를 거쳐서 다시 올라갈 건데 이제 안부에 내려왔어. 돌아봤는데 저 위 칠봉에서 급경사길로 여기요 안부 계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왔어. 팔봉으로 오는 길입니다. 팔봉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팔봉은 이제 60m 남았구먼. 얹힌 바위가 하나 나오네. 바로 옆에
왼쪽으로 저 아래 바위 사이로 풋땅골 끝 민가가 하나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 뭐 정말 하늘바위네. 왼편으로고 이제 계단을 올랐으면은 8번인가마 그 바위 틈으로 왼쪽 저 아래 그 동영상가 올라오는 길 보이네. 8봉에 올라갑니다. 8봉 정상 위에 있는 바위들도 상당히 날카롭고 위험해요. 계단을 오른 다음에 앞면 구간을 한 번 더 올라가야 정상석이 나와요. 여기 오는 동안에 네 발로 겨 올라가는 데가 많았어. 여러 군데 있었어. 드디어 팔봉인 고덕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뒤로 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면은 취소방 해보고 죽어버렸어. 이게 각지라고 대단 엉마. 남편이 취소까지 다녔는데 기름까지 살라고 저기는 진안 성수면에 있는 500봉이 잘 보이네요. 자, 여기 고덕산 625m. 내 건 인구 보면은 600 나왔네. 한 25m 허물어야 될 것 같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망이 제일 좋네요. 방주 들어가세요? 예. 아, 이제 길로 내려갈 거예요. 어제 내가 놓고 왔는데 8봉에서 돌아본 7봉 그리고 그 뒤로 봉이 구분 봉을 구분할 수는 없고 동쪽에서부터 저 뒷능선 진안 마이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호남정맥이 지나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그 팔봉에서 내려오니까 바로 계단이 나오네. 팔봉을 출발해서 남쪽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왔는데 아 계단이 가파라요. 60도가 넘어 아주 급경사 계단이요. 계단을 내려오니까 안내판 있고 갈림길이 있는데 능선 따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바위 밑으로 바위 발 밑으로 붙어서 가는 계단길 가고 있어요. 35도 이상 되는 급경사 계단 계곡길이 계속되네. 칠봉 옆을 지나서 계속 급경사 계단길이 꽤 깊어요. 아직도 멀었어. 오, 계단 급경사가 끝났어요. 그래도 경사길은 계속돼요. 집 도착점 940, 팔봉은 380.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12시 42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능선에서 우측으로 출발해서 저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요. 계곡길이지만은 계속 경사길이고 오다가 밤낮밭을 지났어요. 물 없는 개울을 건너면은 덕봉사 올라가는 길이 보이네요. 들렸다가죠. 코봉산 능선을 봅니다. 덕봉사에 올라왔습니다. 덕봉사 태용에는 닫혀있네. 뒤에 있는 산신각이 올라왔는데 전부 잠겨져 있어요. 주차장은 600m. 여긴 감나무들이 이제 바로 앞에 고봉리가 보이네. 마을 해관 앞에 와서 이제 등산 마칩니다. 정자에서 하산주 귀가족 진안 마이산 옆을 지납니다.